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경산업과 FNF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혜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애경산업과 FNF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애경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애경산업 그러면은 좀 화장품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도 하고 있고 생활용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전문 업체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화장품과 생활용품 50% 정도씩 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화장품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홈쇼핑 팩트로 유명했었던 에이지 테니스가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일 브랜드 의존도가 좀 높은 점이 특징적이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과 홈케어 제품이 있는데 퍼스널 케어는 이제 케라시스나 2080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고 홈케어는 이제 트리오나 스파크 같은 브랜드가 익숙한 편입니다. 네, 매출 비중은 반반이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80대 20 정도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실적을 보면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소 실적이 부진했었던 생활용품 부문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좋았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 채널로 나가는 매출 중에 홀세일 물량이 많은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물량이다 보니까 다른 내수 채널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이 수출 물량이 3분기에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거의 이제 47% 가까이 매출 성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문 마진이 이제 과거의 BEP 수준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6% 이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그 11월 11일 오늘부터 관군제, 중국 관군제에 돌입하는데 최근 중국 봉쇄 해제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이어 그 4분기에도 호실적을 예상하시는지 실적 예상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2분기 때 현재 강력한 이제 낙담 수준보다는 확실히 그 엄격한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걸로는 파악이 되고 저희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 중국에서도 점진적인 그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올해 관군제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베이스 부담이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현지에서는 국소적인 낙담이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관군제 성과의 그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높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나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이번 관광제 성과가 뭐 아쉽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업황 영향이 사실상 더 클 거고요. 결국에 이제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은 수출 채널이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채널별 성장률과 최근 중국향 매출 동향은 어떤가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9%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원래 주력 채널이었던 홈쇼핑은 부진했지만 이제 온라인이나 SMB 채널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채널 같은 경우는 1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작년 베이스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했다는 게 고무적이고 또 중국 현지에 락다운 영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형 수출도 10% 정도 성장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60% 이상 성장을 했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제 1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채널별로 봤을 때는 수출이 거의 50% 정도 성장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3분기 때 중국의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채널 입점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항 수출 자체도 50% 정도 성장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채널별 성장률이 좀 좋은 가운데 중국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물론 장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한 4% 이상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 목표 주가는 이제 19,000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3분기 때 사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고 또 현재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주가가 사실 이를 최근에는 반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업황 자체의 개선 속도는 조금 점진적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업황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FN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FNF는 이제 MLB나 디스커버리로 익숙한 라이센스 브랜드 유통 업체고요. MLB는 중국과 내수,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내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때 MLB가 면세점에서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면세점 영업이 제한이 생겨서 라이센스가 있는 중국 현지로 직진출을 한 경우고요. 현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 750억 정도 매출 수준 기록했다가 올해 6,500억까지 거의 8배 이상 확대한 상황으로 우리 업체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은 가장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FNF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 MLB나 디스커버리 국내에서의 성장세도 양호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인데요. 중국에서 출점 매장수가 그 락다운 시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대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게 컸습니다. 저희가 중국 매출의 80%가 오프라인 매출인데 거의 대부분이 대리점 매출이고 이 대리점 물량이 역시 홀세일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 대비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고요. 중국 대리점 출점이 많아질수록 전사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브랜드별 성장 추세와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출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말씀드렸던 대리점 출점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500여 개 점 수준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30여 개 점을 돌파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연말까지 850개 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신라가 지금 2000여 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NF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2000여 개 점까지도 매장 수가 확장 가능하다라고 기대가 되고 매장 출점 그 영향으로 이번 3분기 때도 중국 매출은 60% 이상 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기존 브랜드의 성장 추세도 좋지만 새로운 복종이 추가됐습니다. 향후 회사의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 기존의 스포츠 애슬레저 캐주얼 복종 이제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테니스 그리고 이제 테니스뿐만 아니라 골프 카테고리 테일러메이드까지도 지분 인수에 참여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카테고리 다각화라든가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 매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매출 규모 자체는 작아서 손익 기여도가 이제 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는 연매출 1조 이상으로 수정이 되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일러메이드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이익 규모가 한층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주가를 보면은 역시 상승을 보이면서 15만 원 7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좀 말씀해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목표 주가 24만 원이고요. 저희가 의류 업종 내에서 가장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센티멘트가 개선이 됐지만 내년까지 어쨌든 이제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매출 증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고요. 또 중국 익스포저가 큰 만큼 사실 최근까지도 현지 업황 때문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지만 현지 소비가 개선돼 기대감이 커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센티먼트 계산이라든가 탄력적인 이익 회복이 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업황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4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규 대표님, 네. 오늘 지금 애경산업과 FNF 두 종목 봤는데 먼저 애경산업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그 중국 내 소비 둔화 영향, 그다음에 화장품 브랜드, 국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좀
절하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면에 지금까지 왔던 국면에서 화장품 업체들이 비용을 계속 축소하는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익률이 지금 좋아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상황은 안 좋지만 이 생활용품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선방을 했다고 네. 봐야 되고요.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떤 브랜드가 흥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바닥을 점진적으로 다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은 떼내려야 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NF인데 FNF는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FNF는 사실은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사실 네. 워낙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주가 등락은 사실 미국 내에 의류 재고가 많다.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가 올 거다. 네. 이런 요인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FNF뿐만 아니라 다른 섬유 업체도 사실은 실적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FNF도 보시되 다른 실적이 잘 나오는 의류 업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NF 뭐 악재가 있긴 하지만 워낙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른 의류 업종에서도 좀 체크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